M자 부위의 자연 밀도가 실은 다른 부위에 비해서 조금 낮다라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에어 의원 장태호 원장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발이식을 통해 만들 수 있는 밀도의 한계는 정상의 80% 정도 수준이다 라는 말씀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모발이식의 효과, 특히 M자 부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만족감을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은 M자 부위의 자연 밀도가 실은 다른 부위에 비해서 조금 낮다라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참고하실 만한 연구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어로 여러 항목이 쓰여 있는데요. 우선 제일 위에 있는 vertex라고 쓰여 있는 부분은 정수리, 두 번째 occipital라고 쓰여 있는 부분은 뒤통수, 그리고 temporal은 측두부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옆머리 쪽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다른 부위에 비해 밀도가 조금 낮다, 그리고 M자 헤어라인의 자연 밀도와 좀 유사하다라는 사실을 쉽게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이 연구 결과를 보면요,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 후두부 쪽은 가로 세로 1cm 영역에 평균 83개의 모낭이 있고, 반면에 측두부 같은 경우는 평균 57개로 밀도가 훨씬 낮다 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M자에 이식을 하셨을 때 다른 부위에 비해서 이질감이 낮을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모낭 상태가 좋고 두피가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가로 세로 1cm 안에 모낭을 55개 정도 넣는 거는 뭐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 밀도라면 사실 측두부의 자연 밀도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이 됩니다. 게다가 후두부의 모발이 측두부에 비해서 조금 더 굵을 가능성이 높고, 모낭 단위당 모발의 개수도 측두부에 비하면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M자 부분에 이식을 했을 때 풍성한 느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시는 거죠. 반면에 정수리 같은 경우는 기존 모 사이사이를 피해서 이식해야 된다는 단점도 있지만, 원래 그 주변부의 밀도 자체가 M자 부위나 측두부에 비해서 높다는 점 때문에 상대적으로 만족감이 떨어지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호였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에어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